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대통령 발언이 나온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대통령이 정시를 늘리라고 한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 입시 문제 이를 통한 특권의 세습은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젊은 세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대목이죠. 사흘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제도 속에 내재하는 합법적인 불공정까지 없애라는 게 국민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시 확대 지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엔 또 정시를 선호한 문 대통령 평소 지론도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정시 확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는데 오늘 대통령 지시대로라면 정책 방향을 갑자기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명확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9월 유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으로 불공정성의 문제, 또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정책이 급선회하게 됐으니 교육부가 당황하는 건 물론 교육계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전 장관 사태에는 이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이걸 제도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전교조 같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정시 확대는 공정하냐, 정시 역시 사교육 투자를 많이 하는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과제일 겁니다. 최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제, 오늘 교육 문제까지 대통령이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채용 공정성 방안 마련도 지시했고, 다음 주엔 전관예우 근절 등 반부패 회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국 거치면서 이 낮아진 지지율과 중도층 이반을 그대로 두고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은 물론 내년 총선도 제대로 치르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직접 나선 배경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